근데 베이로 씨는 네. 뭐 사람들이 다그 트로트 가수로 알고 있잖아. 근데 제가 그 듣기로는 다른 장르의 노래도 굉장히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동안 성악도 좀 하셨다고요? 소리가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잘 어울리실 것 아직 부족한데요. 이제 뭐 성악을 독학으로다가 한 1년 좀 했어요. 하셨고. 네,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잘한다 잘한다면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엉덩이가 춤추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그림 사람이. 그린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림. 내가 참 옛날에 재주 많은 있는 놈이 막 그냥 뭐 끼니거리 온데간데 없단 말인데 내가 이제 그 그림도 하고 성악도 하다 보니까 뭐 돈을 못 먹는데 그림도 참 재밌어가지고 아이고, 전 세계 저하고 가겠어요. 비슷하시네. 저는 실제로 네. 미술대학을 좀 아, 다녔었어요. 그러셨어요? 미술대학을 좀 다닌 그러셨었구나. 적이 있고, 네. 전시회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한 5번을 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정말 저 있는 대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크레파스를 한번 만져본 사람이고 전혀 한 번도 그림 그려본 일 없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림하는 사람이라서 아, 예, 그렇군요. 어깨너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데 아주 그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아내의 도움은 저에 대해서 한적으로 안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면 되더라고요. 계속 그리다 보면. 그러니까 하늘을 하늘 이련이 하고 땅을 땅이련이 하고 맞습니다. 남을 남이련이 하고 그래야지 색을 색에 오. 대한 뭐저 색임도 몰라요 저는요. 그러는데 그냥 내가 색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다음에 노래 한곡더 들어야 될 텐데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이번 봄나게 살 그거 거야? 듣고 싶네요. 봄나게 살 거야. 오, 네. 제목 좋은데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베이로 씨의 봄나게 살 거야 청해서 듣겠습니다. 살게 할 거야.